조선시대 왕의 음식을 만들던 수락관에 와봤습니다. 한식에는 예로부터 아주 다양한 양념들이 사용되었죠. 마늘이나 파, 생강 등 다양한 채소들은 음식의 맛을 내고 또 각종 안 좋은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양념이라는 말은 약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약념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양념이 가진 맛 이상의 의미와 효능을 인정해왔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의 과학이 증명해 줍니다. 파이토는 그리스어로 식물이라는 뜻인데요.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을 총칭하는 용어죠. 양념의 재료인 다양한 채소들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 성분들이 우리의 몸에 유익한 항산화, 또 항염증 등 다양한 생리활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엌에서부터 우리가 먹어온 양념들이 파이토케미컬의 보고였던 셈입니다.